오시고 나서 후기 좀 얘기 좀 해. 저희 집 오고 나서 이제 후기. 아, 친절해서 좋았고요. 하고 있어요? 네. 난 말재주도 없는데. 괜찮아요. 네. 제주는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에 가서 제주가 그래. 있죠. 그 예. 믿음이 가서 좋았고, 싸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건강하시고요. 예. 진심이에요. 나는 그 어르신이 너무 좋아요. 농담을 좋아하시고 예. 항상 웃으세요. 항상. 복이 항상 복을 갖고 생기시죠. 우리 오빠가 그래서 복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맞아요. 아, 내가요, 나도 꼴배기 싫으면 인사 안 해요. 나도 아무리 어르신이 와도. 근데 그 어르신은 진짜 우리 아빠랑 바꾸고 싶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을 그럼 안 되는데, 예. 그만큼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남한테 너무 퍼주기만 했지, 퍼주는 건 잡다한 거라니까요? 밥 사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요, 그냥 돈을 남들한테. 아, 우리 오빠도 그래요. 아, 석가모니에는? 우리 오빠도 그렇대요. 예수님, 나밥 예수님이시네. 먹고 안다고 했는데도 또뭐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아, 됐다고 이렇게 아, 소개만 해준 것도 되게 호인이에요, 진짜. 고맙다고. 그 일부러 두 번씩이나 나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런 분들 말씀은요, 호남 분들이 욕을 안 먹는다니까요? 저런 분들 말씀은 욕을 안 먹는, 다른 분들은 아유, 그냥 어떻게든 사기치려고 그러고. 근데 저 어르신은 되게 베풀어요, 그냥. 아니요, 전에 어떤 손님이, 이거 뭐야, 저기, 차 광택 넣어서 브레퍼스가 망가졌대요. 걔싹 양아치 했던 놈이지. 근데 여사님이 싹다 물어줬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그러니까 얼마나 호인이에요. 좋게 말하면 호인, 나쁘게 말하면 호구.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 듣고 소개로 또 오는 거지, 멀리서도. 네, 호구라고 소문나. 저도 동네에 많이 있는데, 네. 또 잘하신다고 그러고 싸게 준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건이 끝내주죠? 예, 너무 좋네요. 20조 됐으면요. 아마 끝나고 18조 판한다니까요. 이거는 멋있잖아요. 누가 봐도. 좋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먼저 거보다 훨씬 아, 좋다. 째려보잖아요. 일단 앞에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서비스 좀잘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칩은 1년마다 바꿔주는 겁니다. 아, 몰랐네. 알고 계세요. 예. 네, 저는 그래요. 떼쓰라는 분들이 제일 싫어요. 저 어르신 오시면요, 거의 90%를 저한테 억지 부리세요. 아이고, 이렇게 말한 것도 까먹지, 이제 나중에. 나도.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전방